무려 총 상금액이 예, 3억입니다. 3억. 자, 안녕하세요. 김남철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예, 사무실에 와가지고 예,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오전 12시 7분입니다. 그 스탈리온 짐 이관은 예, 부산대 이관은 저번 주에 이제 공사 다 끝났었는데 저기 전관에 예, 어제까지 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 정말 뭐 예, 새로 짐을 짓는 것보다 이 철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헬스장이나 뭐또 이런 업체들 망한 업체들이 야반도주하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 어저께 이제 저희 이제 친구 예, 강창희 이사가 마지막까지 도와줘가지고 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또 다음 임대를 내겠죠. 오늘 저 고생한 우리 강창희 이사가 고생 많았다 진짜. 미국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스테이크. 뭐 흥한 뭐 체육관도 있는 거고 또 망하는 또뭐 업장도 있는 거니까요. 실패를 하면은 예, 많은 것들이 많은 그 짐들이 내한테 다시 예,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전관지분은 솔직히 말해서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예, 본관이 원체 또잘 자리를 잡다 보니까 무조건 하면 되겠구나, 밀어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자구면 안 하고 그냥 뭐 밀어붙였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 사라진 짐은 또 사라진 짐이고 뭐 역사 속에 또 사라지는 거고요. 또 새로 생긴 예, 또 부산대 이관에 대해서 또 충실히 또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또 길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진 가라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신카이에서 또 엄청난 또그 대형 예, 시합을 갖다가 또 요번에 개최하게 됐죠. 예. 물론 저희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총회 때 저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쿄에서 개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총 상금액이 예, 3억입니다. 3억. 3천만 엔이죠. 3천만 엔이니까 뭐 거의 한 3억 정도 되겠죠. 물론 요번에 요즘은 엔화가 많이 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얼추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상금을 건 예, 아주 큰 시합이 이번에 개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그 시합을 7월 저희가 이제 개관식 하는 날 그때 개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번 드림컵이라는 걸 합니다. 예. 드림컵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체급과 그다음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가라데를 하는 풀컨택 가라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의 장에서 그냥 축제처럼 예, 성적이 어떤 부여받지 않고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시합인데 그 시합 안에 KCC라는 예, 카라데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라는 그런 시합을 요번에 예, 개최를 했었습니다. 3천만 엔의 상금을 건다. 그러니까 3억 원이니까 외국인들한테도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와, 이거는 좀 대형 시합을 하는구나, 사건을 좀 터뜨리는구나. 또 이제 풀컨택 가라데에서는 또 신규혁 신카이가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요즘 이제 풀컨택 가라데 거의 이제 볼류라고 하는 극진회관, 혁신카이칸, 마스티파 같은 경우 좀 주춤하죠. 주춤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이제 어떤 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명분이 솔직히 많이 떨어졌죠. 제달정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 2대 관장으로 관장을 맡았던 마쓰이 쇼케이 문장규 관장이 끌고 가면서 또 어떤 비전, 상당한 비전을 제시했지만은 그것도 장기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전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시라고 전사라는 그 하나 이벤트 단체가 생겼죠. 그 센시라는 단체의 레전드 사범들 또는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그쪽 센시라는 이벤트 단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들어갔던 이제 선수들이나 유명 선수들이나 레전드들은 극진 해관, 격신 카이칸에서 많이 또 빠져나갔던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극진 해관 마스이파는, 격신 카이칸 마스이파는 좀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합 자체가 좀 명확하지 못한 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로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내는 선수들이 그렇게 또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이제 과거에 K1에서 활동했던 뭐 전설적인 프란스 피로라든지 구라비 페이토자라든지 데세이라라든지 뭐 나루시마르라든지 이런 뭐 진짜 쟁쟁한 전설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활동력도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양대 산맥이었던 극진 카이칸과 그다음에 신격신 카이가 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활동하기가 뭔가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그쪽으로 합류하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신격신카이, WKO 신격신카이,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신극진회입니다. 신극진회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풀컨택 가라데 선수권 대회를 시작했죠.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하고 전일본 선수권 대회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풀컨택 가라데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저 총회 했을 때 작년에 세계대회 끝나고 나서 WKO 총회를 했을 때 참석했을 때 이 KCC를 발표를 했을 때 뭐 좀 시큰둥했어요. 예. 너무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에벤타스 구자스카스 선수하고 그다음에 결승에서는 오카다 유키 선수가 붙었는데요. 뭐 보면 대충 알겠지만 뭐 역시나 예. 뭐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예. 뭐 자국에서 뭐 상금을 걸고 했는데 일본 선수가 우승해야겠죠. 예. 오카다 유키라는 이제 선수인데 신진입니다. 신진 선수인데 그 상대 선수는 에벤타스 선수는 리투아니아의 최고 이제 강한 선수죠. 그러니까 신극진에서는 가장 강력한 선수가 보통 리투아니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불가리아나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카다 유키 선수하고 했었는데 예. 오카다 유키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시합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한번 해보고요. 시합이 이제 예, 이걸 하면서 원래 드림컵이라는 게 예, 1년에 한 번씩 그 하는 전 세계 어떤 풀컨택 가라데인들의 어떤 맛들이로서 축제로서 자리를 잡기 위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상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 아마 이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합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출전 선수들이 원래는 한 2,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드림컵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예, 4,0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뛰어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갖다가 풀컨택 가라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갖다가 집중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 예, 가라데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라는 시합이었습니다. 프로 시합처럼 좀 시합의 어떤 룰도 조금 개정을 하고 예? 룰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요즘은 너무 룰에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그 룰에 딱 맞춰가지고 시합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합이 과거처럼 그렇게 화려하다든지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든지 그런 케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내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강력해진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은 시합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미없습니다. 풀컨택 가라데 시합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점점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갖다 점점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라데 챔피언 오브 챔피언스라는 이 시합이 뭐 물론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상금을 갖다가 계속 3억씩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일회성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뭐 이번 이 시합이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되고 파급 이 됐다면은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슈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일본 내에서 평가했을 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내년에도 또 2회 KCC가 또 열릴 것이고 3회 KCC가 열릴 것이고 물론 또 돈을 따라서 또 선수들이 돈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런 시합이 그냥
인원을 막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까처럼 뭐 드림컵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상금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그냥 우리 대회는 이런 상금을 이렇게 건다,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합이 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합으로서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합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예, 종전의 세계대회처럼 뭐 128명 또는 뭐 150명, 160명이 넘어가는 선수들이 토너먼트를 해가 치열하게 토너먼트를 해가 2, 3일 동안 토너먼트를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부상도 많이 따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기량을 갖다 더 보일 수 없는, 예, 처지에 놓이죠. 왜냐면 부상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거는 토너먼트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갖다가 100% 또 낼 수 있는 그런 또 시합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늦은 시간에 한번, 예, KCC, 예, 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서 한번 리뷰 겸,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풀컨택 가라데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